방법으로 저희가 개봉 후 유통기한들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품별로 또 유형에 따라서 개봉 후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 12개월 정도, 그리고 클렌징은 역시 12개월,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립스틱이나 립 제품 같은 경우는 12개월이지만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이 눈에 쓰는 거는 약 3에서 6개월. 이렇게 짧아요? 네. 빨리 바꿔주는 게 좋고요. 파우더 팩트가 그나마 한 3년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꼭 이때까지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파우더 팩트가 36개월인 이유는 사실 분말 형태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균의 감염이 덜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실 딱딱하게 굳는 경우도 되게 많고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입에 자꾸 닿잖아요. 그러면 침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균의 감염들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바르시기보다는 뭐 솔을 이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면봉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아니,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아마 저 있을 텐데 저 한 산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개봉한 다음에 7년도 있고 3개월에서 6개월이라니 너무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카라나 뭐 아이라이너 같이 눈에 쓰는 제품들은 1년에 한 그러니까 두어 번 정도는 기본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눈병도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다 화장품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테리아 증식을 막으시려면 유통기한 안에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눈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뷰러도 좀 신경을 써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척하고 소독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뷰러는 그 고무를 바꿔주면 그쵸, 바꿔줘요.